미국의 한 유튜버가 126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농구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조금 흔들릴 뿐 사실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농구공에 살짝 회전을 주면 엄청 신기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어? 회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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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우와! 오! 뭐야 이게? 난다요! 야! 우와! 와 물수제비다 물수제비! 어떻게 이렇게 회전만 줬을 뿐인데 공이 앞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에 약간 회전을 줬을 뿐인데 저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어떤 물체가 회전을 했을 때 특정 방향이 생기는 것을 마그너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뉴턴의 제3법칙과 베르누이 법칙을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미사일이 마치 오른쪽으로 불을 내뿜는 힘으로 왼쪽으로 슝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서 종이 위쪽에 바람을 불어 볼게요. 그러면 이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 향기차. 종이가 신기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제가 종이 위쪽에 바람을 힘차게 불어주면은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 공기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기는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저기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종이는 이렇게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과 베르누이 법칙을 동시에 이해하면은 마그너스 효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떨어뜨렸던 배구공처럼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모습을 마치 물레방아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힘차게 불어오겠죠? 이때 공의 왼쪽에 있는 공기는 물레방아가 마치 공기 보고 빨리 가라고 등을 밀어주는 것과 같은 방향이어서 공기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있는 공기는 물레방아가 공기의 흐름을 마치 방해하려는 듯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려질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 기압이 약간 올라가겠죠?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의 흐름은 공의 회전을 따라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데요. 이것은 마치 오른쪽으로 불을 쏘며 왼쪽으로 슝 하고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공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방금 보신 이 마그너스 효과는 실생활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탁구의 백스핀, 탑스핀, 야구의 커브볼, 포크볼, 축구의 바나나킥, 이 모든 것이 공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그너스 효과의 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그너스 효과는 놀랍게도 배, 비행기, 종이 비행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배에 기둥을 달고 그 기둥을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마그너스 효과로 인해 공기가 뒤로 힘차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큰 배도 앞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행기도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이 없이 날개를 회전시켜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엄청 특이한 비행기입니다. 마그너스 효과 하나로 양력을 얻어서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건데요. 무려 193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비행기는 실제로 비행을 성공했다고 보고가 되지만 문제가 있죠. 이 회전하는 날개가 혹시나 한쪽이 고장이 나서 멈추는 순간 이렇게 글라이더처럼 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닥으로 추락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한 연구진에서는 이를 발전시켜서 마그너스 효과로 비행을 하는 드론을 개발을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하여 마그너스 효과를 이렇게 종이 비행기에도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그너스 효과는 재밌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그너스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고 스포츠나 항공기처럼 이런 실생활에도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현상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숨은 과학의 비밀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교육 콘텐츠를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아끼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렛츠 위플레이!